자, 이제 지대론 및 공간구조론입니다. 지대론에서는 네 가지 지대론을 좀 체크를 하시면 돼요. 하나는 이제 차익지대가 있죠. 하나는 위치지대, 하나는 절대지대, 그 다음에 입찰지대죠. 이거 말고도 뭐 지대론이 출제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준지대, 경제지대 뭐 이런 것까지 언급이 되는데 너무 많은 것을 다 해버리면은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죠. 대신 선택한 건 알아야 되죠. 선택한 것도 모르고 안 들어서 모르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선택한 건 그 특징을 알아야 되죠. 이 위에 두 개의 지대 이론은 고전학파 지대죠.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농경지 지대죠. 이거는 이제 도시지대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각각의 그 특징이 차익지대는 농경지지대에서 차익지대는 비옥도 차이가 지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치지대는 위치에 따라 수송비가 달라지죠. 농산물에. 그래서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된다 이거고. 그다음에 절대지대는 이거는 어떤 토지든지 소유 사유재산제가 형되는 사회에서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위에 고전학파에서 얘기하는 그 최열등지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입찰지대는 뭐예요? 경매 붙였을 때 써내려고 하는 최대 금액, 그러니까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 용액이 바로 입찰지대죠. 자, 그런 내용들이고요. 다음에 이제 차액지대 위치지대는 고전학파로서 여기는 지대를 잉여로 본 거죠.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은 어떤 생산물을 생산할 때 생산 요소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노동도 투입되죠. 자본도 투입되죠. 토지도 투입되잖아요. 근데 노동과 자본이 투입된 것이 노동과 자본이 투입돼서 생산량이 생기는 거는 그거는 이제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로 인간이 가져가면 돼요. 근데 노동과 자본이 투입돼서 생산된 것보다도 더 많은 양이 생산이 됐다는 거는 그거는 누구 때문에 생산이 된 거예요? 토지 때문에 생산이 된 거거든요.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어서 생산되는 양을 초과해서 생산된 거는 토지 때문이고 토지는 인간이 만든 물건이에요. 인간이 만든 물건이 아닌 거예요. 토지는 인간이 만든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토지로부터 생산된 거는 잉여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자본이 투입돼서 생산량이 생기는 거는 뭘로 확인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인간이 1년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느냐. 그러면 그거는 노동력을 충분히 투입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농기구나 이런 거를 생산할 수 있는 만큼의 비용도 회수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다시 농기구를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노동이나 자본에 대한 대가로 이제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추가로 생산되는 거는 그거는 토지에 의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토지가 벌어들이는 거는 잉여라 보는 거예요. 인간 입장에서는 불로소득. 그래서 이 두 이론은 지대라고 하는 것은 생산물 가치에서 각종 인간이 투입한 거, 자본이 투입한 거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남는 것은 전부 다 토지의 귀속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뒤에 감정평가론 공부할 때 수익 배분의 원칙에서 또 나오는 거죠. 수익 배분의 원칙은 뭐예요? 각 생산 요소가 각 부동산이 벌어들인 것 중에 각 생산 요소에게 배분하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남는다? 토지한테 남는다. 그게 잉여 생산성 원리 이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이 두 이론은 이제 지대를 잉여로 봤고 절대 지대나 또는 신고전학파는 지대를 비용으로 봤고 그 이제 토지를 보는 관점이 그렇게 다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고전학파는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고 신고전학파는 인문적 특성을 강조하고 이렇게 이제 달랐던 거죠. 자, 일단 그 네 가지 위주로 하는데요. 1번 문제는 뭔가면은 126쪽에
이 공식을 좀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직가는 이자율 분에 지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여기가 집값뿐만이 아니에요. 여기가 집값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은 다 여기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부동산 가격. 실무적으로는 집값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자율이 내려가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이자율이 내려가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요. 이게 공식 보고 대답한 거예요? 그냥 동물적 감각으로 대답한 거예요? 아, 동물적 감각으로? 아, 그러면은 괜찮은 거예요. 동물적 감각으로,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예, 그게 그 이자율이 내려가면은, 예, 일단 한 10년 전쯤 생각해 볼게요. 10년 전에 정기예금 금리가 5%. 10년 전에 정기예금 금리가 5% 할 때 10억 가지고 은퇴한 사람이 은행에 넣어놓으면 1년에 얼마 받아요? 10억 현금 가지고 은퇴했는데 현금 10억이 있어. 그러면 이 10억 가지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5% 이자면 얼마 받아요? 너무 단위가 크니까 계산이 안 되나? 10억 가지고 50%면 얼마 받아요? 10억 가지고 50%면은 5억 받잖아요. 10억 가지고 50% 받으면. 그러니까 10백으로 가라고, 10백으로. 아니면은 10억 가지고 10%면은 1억 받잖아요. 근데 10%의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 원 받겠죠. 그럼 10억 은행에 예금해 놓으면 정기금 금리가 5%면은 1년에 5천만 원 받으면 먹고 살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은퇴한 사람이 그것도 10년 전에 물가는 지금보다는 많이 쌀 거 아니에요. 그럼 5천만 원이면은 굳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예금만 받아가지고도 예금 이자 받아만 가지고도 한 달에 한 400 가까이 되면은 먹고 살만 하겠죠. 그건 뭐 복잡하게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자율이 점점 내려간단 말이에요. 지금 드디어 2%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5%대에서 4%대, 3%대 계속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처음에 5%대에서 4% 내려왔을 때 1년에 4천만 원밖에 안 돼.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아, 요거 팍팍한데 3% 내려갔어. 이제는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떤 생각 들어? 그 10억 가지고 뭐 좀 어디 임대료 좀 괜찮게 나오는 부동산 알아보러 다니겠지. 그 당시에요. 정기예금 이자는 5%대지만 임대료 수익률은 한 8% 9%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임대료 수익을 얻으려면은 신경 쓰이잖아. 이것저것 신경도 써야 되고 귀찮잖아. 근데 이제는 배를 골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귀찮아도 해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니까 정기예금 금리가 내려가니까 그런 부동산 찾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런 부동산 찾아다니면 나만 찾아다녀?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이제 올라가는 거지. 이자율이 내려가면은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안 넣어놓고 부동산 사러 간다고. 수익률이나 이자율이 낮아지는 만큼 부동산 찾아간다고.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부동산 수익률은 내려가는 거죠. 이게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관계에서 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은 투자 금액이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미 갖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좋지. 이미 갖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새로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부동산 수익률이 내려가. 옛날만큼 8%가 안 돼 이제.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수익률이 5% 6%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투자 금액이 많아지는 만큼 이제 수익률은 점점 내려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돈 들고 은행으로 가지. 이제 부동산 안 사. 그럼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은 갖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보겠지만 부동산 쪽 사려고 이렇게 맘먹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 금액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감각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이자율이 올라간다 이러면은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수 있어요. 폭락. 폭락, 그냥 하락이 아니고 폭락이에요. 2%에서 4%로 올라가잖아요. 2%에서 4% 올라가면은 부동산 가격은 이론적으로는 반토막 나요, 반토막. 그건 뭔 뜻이에요? 지난번에 10년 전에 5%대 하던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지금 2%대 할 때 가격은 거의 더블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이자율이 반토막 났다는 얘기는 부동산 가격이 거의 더블. 그러니까 미리부터 부동산 잡았던 사람은 굉장한 시세 차익도 얻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저걸 공식을 가지고 생각하기 이전에 굉장히 감각적으로 굉장히 그 이자율을 중시해야 돼요. 우리는 부동산을 공부하지만 이자율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경제 분야에서는 이자율만 책이 한 권이에요. 두껍한 책 한 권. 이자율만 책 한 권이 이걸로도 모자라요. 이걸로도 모자라. 저도 이자율에 대한 책을 읽고 했지만 한 권짜리 책도 읽고 막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자율이 저도 잘 와닿지 않아요. 동물적 감각이 저도 부족한 거죠. 생각을 하고 하면은 그런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이자율과 환율, 이자율과 뭐 부동산, 이자율과 금융, 이게 이자율이 영향을 미치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우리 최소한 부동산에 있어서만큼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자율과 부동산 가격은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그리고 지대와 지가는 비례관계 뭐 이런 정도 됐나요? 1번은 기출문제예요. 다 이 기출문제 다 질문했던 거예요. 이게 실무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실제 출제됐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1번에 이자율이 상승하면 토지가격은 하락합니다. 토지가격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요. 그래서 이자율과 집가는 반비례요. 이자율과 부동산 가격이 반비례다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다음에 지대가 상승하면 토지가격이 상승하죠. 지대와 지가 간의 관계는 비례죠. 그다음에 토지에 대한 위험이 커져요. 토지에 대한 위험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지 가격이 어떤 물건이 있는데 위험이 점점 더 커지면은 가격 어떻게 해? 내려가죠? 그거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이제 그냥 가격하지 말고 투자 가치라고 해요. 우리 투자 가치 공식 있죠? 투자 가치 공식에 요구 수익률 분의 장래 기대 수익 하는 게 있죠. 우리 요구 수익률은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요구 수익률은 커지죠. 수익은 일정한 상황입니다. 예상되는 수익은 일정한 상황에서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구 수익률은 커집니다. 근데 그렇게 될수록 투자 가치는 내려가죠. 결국 위험이 커질수록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위험이 큰데 그걸 비싼 값을 주고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할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위험이 클수록 할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주변 지역의 토지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오르면 토지 가격은 낮아지나요?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요. 그냥 인플레이션율 말고 예상 인플레이션. 앞으로 인플레가 많이 발생할 것 같다. 근데 그게 더 폭이 커져버린 거예요. 인플레가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얼른 부동산을 사야 되죠. 이거 잘못되어버리면 이렇게 들어가버리면 이게 바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돼요. 한번 잘못 발을 들여놔버리면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 다들 어떻게 해? 얼른 물건 사려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 물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5번 틀렸고요. 다음에 2번은 이제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2번, 3번, 4번, 5번 네 가지 중에서 3번, 4번을 보겠습니다. 3번의 지대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다 틀린 것은 1번 취내는 입지교차지대설, 위치지대를 다른 말로 입지교차지대설이라고 하죠. 비옥도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라고 봤죠. 맞고요. 그 다음에 고전학파는 지대를 잉여로 봤죠. 그래서 신고전학파는 지대를 상품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봤고요. 그러니까 고전학파는 잉여, 신고전학파는 비용 이렇게 봤고요. 리카도는 고전학파요, 신고전학파요, 차익지대
차액지대는 고전학파죠. 토지의 본원적 생산력에 의한 비옥도 차이가 지대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지대를 일종의 생산비로 본 게 아니고 잉여로 봤죠. 차액지대와 위치지대 두 개 고전학파 지대는 지대를 잉여로 봤습니다. 3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의 지대론에 관한 논쟁은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비 즉 비용이냐 아니냐의 핵심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르크스는 토지 소유 자체에서 지대가 발생한다고 하여 한계지에도 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맞죠? 한계지에도 지대가 존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에 4번 문제는 다음은 지대 및 집가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의 신고전학파는 지대는 잉여가 아니라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이므로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하였다. 맞고요. 고전학파는 토지를 자본과 구별하지 않은 반면에 신고전학파는 토지를 자본과 구별하여 별도의 생산 요소로 파악했다. 이거 틀렸죠. 고전학파가 지금 저기 농경지 지대를 말하는 차익지대, 위치지대 이런 지대잖아요. 여기서는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따로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농업 생산인데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당연히 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학파는 노, 자, 토 이렇게 하고요. 신고전학파는 노, 자, 생산 요소의 2분법, 3분법, 4분법 이렇게 해요. 생산요소의 2분법은 노자의 노자, 신고전학파는 노자토 하면은 뭐예요? 고전학파는 이렇게 현대에 와가지고는 노자토 경영까지 얘기해요. 경영 4분법 해서 우리는 부동산학이죠. 부동산학은 토지 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학은 토지 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부동산학은 대체로 노자토 얘기를 해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노자 얘기해요. 경제학에서는 토지를 빼요. 거의 노자라만 해요. 노동과 자본으로만 얘기하지 토지는 잘 얘기 안 해요. 경제학에서는. 경제학 분야는 이미 이거는 이미 사라졌다고 본 거예요. 지금 경제학의 흐름은 신고전에 이제 뿌리를 두고 있다 보면 돼요. 지금의 경제학은 여기에 두고 이제 노자 얘기하는 거예요. 노자토 경영도 우리 교재에 나와요. 노자토 경영이 나오는데 딱 한 군데 나와요. 오늘 이따가 할 건데요. 어디 있는가 하면은 374쪽에 11번에 있어요. 374쪽에 11번에 보시면은 2번 지문에 보세요. 374쪽에 11번에 2번 지문. 토지, 자본, 노동 및 경영까지 나오죠. 각 생산 요소 이렇게 나오잖아요. 각 생산 요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총 수익은 이들 제 요소가 모든 요소죠. 모든 요소에 배분되는데 자본, 노동 및 경영에 배분된 목 이외의 잔여액은 그 배분이 정당하게 행해지는 한 토지에 귀속된다는 것이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맞잖아요. 이게 여기서는 이제 4분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경영까지. 됐습니까? 근데 딱 한 군데 거기 들어와요. 4분법이. 근데 보통은 이제 요 둘. 우리는 이제 부동산학은 여기 노자토. 자, 다시 앞으로 가시고요. 다시 앞으로 가셔서 4번의 2번 지문은 그래서 틀렸죠. 그다음에 4번의 3번 지문은 고전학파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했으며 신고전학파는 토지의 인문적 특성을 강조했고요. 고전학파는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파악한 반면에 신고전학파는 생산요소 사용에 지불된 정당한 대가로 봤고요. 리카드의 차액지대설에 의하면 곡물 수요의 증가가 재배 면적을 확대하게 되며 이 경우 비옥도와 위치에 있어서 열등지와 우등지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얘기인가 하면 리카도는 곡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곡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지대를 계산할 때 우리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 빼고 비용을 수송비 빼고 이거는 이제 위치지대죠.
이제 티네는 이제 위치지역까지 받고 리카도는 생산비 빼서 남는 게 지대잖아요. 잉여. 근데 인구가 증가해서 곡물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구가 증가해 곡물 수요 증가하면 이게 생산물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생산비 충당하고도 남는 게 많아지죠. 그럼 지금까지 최열등지였던 곳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최열등지였던 곳이 수익이 남게 되잖아요. 지대가 생기게 돼요. 이제 지대가 생기게 돼. 이게 올라가 버리면은 지금까지 0이었던 곳이 생겨.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옥도가 더 낮은 땅으로 이제 농사를 더 많이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재배 면적이 확대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대가 발생하지 않았던 곳에 이제 지대가 발생하게 되고 더 비옥도가 낮은 땅은 이제 최열등지가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정답은 2번이었고 5번은 열이 봐주시고요. 자, 6번은 이제 티넨의 지대 이론이죠. 티넨의 위치 지대를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1번에 비옥도가 동일한 경우 지대는 위치에 따른 수성비의 차이에 의해 지대가 결정되고요. 그다음에 시장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성비가 증가하므로 지대는 올라가나요? 시장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성비가 증가하면은 지대는 점점 하락해야 되겠죠. 거리가 멀수록.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거리가 멀수록 지대가 점점 내려가야 되겠죠. 근데 작물에 따라 이게 한계 지대 곡선이 달라서 집약 농업의 한계 지대 곡선은 좀 가파르고요. 조방 농업의 한계 지대 곡선은 완만해서 집약 농업은 안쪽에, 조방 농업은 바깥쪽에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3번에 연결되고 있죠. 한계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작물에 따라 다르고 이 때문에 동시본적 농업 입지가 나타나죠. 그리고 농산물의 가격과 수송비 변화는 지대를 변화시키죠.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 답할 수 있는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게. 그리고 수송비가 더 낮아지면 수송하는데 10원 하던 게 20원 하던 게 15원으로 수송비가 낮아지면 어떻게 해요? 더 먼 곳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수송비가 낮아지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수송비가 낮아지면 더 먼 곳에서도 이제 수송비 부담이 줄어드니까 시장에 갖다 파는 가격은 변하지 않아도 갖다 파는 가격은 그대로 있어도 수송비 부담이 적으니까 더 먼 곳까지 농사 지을 수 있잖아요. 이게 변화시키죠. 지대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다음에 이제 고립국 모형에서 폐쇄 경제를 가정하여 입지 교차의 지대론을 전개했죠. 이게 고립국 모형이라고 하죠. 그 이유는 도시가 여기 있으면은 그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데 농산물을 다른 데로 수출해요, 안 해요? 다른 데로 수출 안 하죠. 다른 데서 수입해요, 안 해요? 수입도 안 해요. 여기에서만 이제 이렇게 수송해 가는 거죠. 그래서 고립국 모형이라고 하죠. 됐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앞에서 이미 받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 7번은 앞에 107쪽에 3번과 같아요. 107쪽에 3번과 같으니까 꼭 함께 보시고 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보시면은 다음은 지대 이론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에 티네는 지대의 결정이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 지대 개념을 통해 현대적인 입지 이론의 기초를 정했다. 자, 현대적인 입지 이론 이렇게 나오죠. 현대적인 입지 이론이라는 게 뭐겠어요? 현대적인 입지 이론이라는 거는 도시 지대론, 도시. 현대적인 농경지 말고. 근데 농경지의 경우에 비옥도도 중요하고 위치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비옥도를 강조한 차익지대는 도시지대에서는 의미가 없죠. 도시지대는 위치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티넨의 위치지대는 이제 현대적인 지대 이론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겁니다. 그다음에 입찰지대 나왔네요. 입찰지대 뜻은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죠.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서 초과 이윤이 뭐가 된다?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거죠.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입찰 지대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위치 지대설에서는 비옥한 토지 한정, 수확 체감 법칙 등을 가정한다. 위치 지대 이거는 수송비를 강조한 거잖아요.
근데 비옥한 토지 한정, 수학체감의 법칙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은 차익지대죠. 차익지대.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에 생산 요소 간의 대체가 일어날 경우 일반적으로 입찰지대 곡선은 우하향이면서 원점을 향해 볼록한 형태를 지니게 된다. 자, 입찰지대를 얘기할 때 입찰지대는 이제 주상공 한다 그랬잖아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그래서 제일 안쪽은 상업용, 그 다음은 주거용, 그 다음은 공업용 이렇게 하는데 업종이 3개밖에 없을 때에는 꺾인 선 3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산 요소 간 대체가 되면서 무수히 많은 업종이 있으면은 이렇게 접하면서 어떻게 했네. 이렇게 부드러운 선이, 부드러운 곡선이 된다 그랬죠.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형태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단일 도심 도시에서 상업용 토지 이용이 도심 부근에 나타나는 것은 상업용이 도심 근처에 있어요. 이거는 상업용 토지 이용이 단위 토지 면적당 생산성이 높죠. 예, 그리고 생산물 단위당 한 개 운송비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위 토지 그 면적, 토지 1제곱미터당 그 생산되는 부가가치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농업 생산이 크겠어요? 공업 생산이 크겠어요? 상업 생산이 크겠어요? 당연히 상업 생산이 더 크니까 도심에 자리 잡는 거죠. 제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 말이죠. 토지 1제곱미터당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게 상업용이에요. 그리고 단위당 한 개 운송비도 크기 때문에 외곽으로 가면은 그만큼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도심의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맞고요. 정답은 몇 번이었죠? 2번이었나요? 3번이었나요? 3번이었고요. 다음에 9번은 이제 방사형 교통망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방사형 교통망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만 알면 되겠어요. 이게 뭐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런 단어의 뜻만 알면 되니까. 방사형 교통망의 단어 뜻이 뭐예요? 방사형 교통망은 부채살이 펼쳐지듯이 생긴 그런 교통망이죠. 부채살 펼쳐지는 모양. 그래서 이렇게 부채살 펼쳐지듯이 그렇게 교통망이 생기면은 외곽에서 안으로 들어오기도 쉽고 안에서 외곽으로 나가기도 쉽죠. 그러면은 외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럼 외곽의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외곽의 땅값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기존에 이런 형태에서 방사형 교통망이 확충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직가 구조가 이렇게 돼서 외곽을 더 많이 이용하지 않겠어요? 외곽으로 더 이제 확장이 될 겁니다. 자, 이런 구조가 될 거예요. 방사형 교통망이 확충이 되면은 그러면은 1번에 도심부에서 외곽에 이르는 직가 경사도가 심화되어 완화되는 거예요. 완만해지는 거죠. 도심에서 외곽에 이르는 직가가 더 완만해져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도심부 대비 외곽 지역 직가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그러면은 도심부 토지 이용 밀도가 상대적 상승이다. 도심부 토지 이용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내려가죠. 외곽을, 왜 사람들이 외곽으로 나가니까 도심의 밀도는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외곽 지역에서의 이용 주체별 단위 토지 사용량 증가. 이용 주체별 해서 이용 주체별. 1인당 토지 사용량. 그 외곽의 토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토지는 절대로 양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토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 찾아와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1인당 토지 사용량은? 똑같은 넓이의 토지가 있는데, 한 사람이 이용할 때 하고, 두 사람이 이용할 때 하고, 세 사람이 이용할 때 하고, 1인당 토지 사용량은 점점 어떻게 돼요? 1인당 사용량은 작아지지.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1인당 토지 사용량은 좁아지는 거예요. 널찍하게 쓰던 걸 이제 좁게 써야 된다고. 됐나요? 착각하기 쉽죠? 굉장히 착각하기 쉬워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5번에 도심부 지가의 상대적 하락. 도심부 지가는 올라가지 않아도 외곽 땅값이 올라가면은 도심부 지가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맞나요? 그런 됐어요. 넘어가시고요. 중요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10번 이것도 이제 간혹 나오는 거예요. 9번이나 10번은 간혹 나오는 거예요.
다음 중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 지대와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번에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 했죠. A에 대한 뭐의 비율 하는 거는 앞에 있는 게 분모라고 그랬죠. 토지 분해 말이에요. 토지 분해. 토지 분해 자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집약도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제 노동도 여기 더하면은 이렇게 노자토 집약도 되지만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은 도심에 가까울수록 높아요, 낮아요? 높죠. 외곽으로수록 낮고요. 그다음에 생산 요소의 대체성 이론은 도심에서 토지 이용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외곽에서는 조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해 준다. 맞죠? 그다음에 일정량의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토지와 자본의 대체 관계는 우하향하는 지수곡선으로 나타난다. 우하향하는 지수곡선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이걸 말해요. 일정량의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했죠. 자, 여기서 이게 노동이라고 치고요. 자본이라고 칠게요. 요 위치는 노동이 8만큼 자본이 뭐 1만큼 이렇게 투입된다고 할게요. 이게 뭔 뜻인가 하면은 사람은 8명인데 기계는 한 대밖에 없어. 사람은 우글거리는데 기계는 한 대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쌀을 10마를 생산해. 자, 이제 사람을 2명을 줄여요. 사람을 2명을 줄이면 6명이 되면은 똑같은 쌀 10마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 기계라든가 농기구가 더 개선된 뭔가 더 생겨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더 생겨야 돼요. 사람 2명 줄어들면서 농기구가 좀 더 생기는 거죠. 1.5 이렇게 0.5 정도 늘었어요. 다시 사람을 2명 줄여요. 4명으로. 그럼 여기에서 여기 오는데 또 10마을 생산돼요. 그러면은 처음에 줄어들었을 때 자본이 요만큼 늘어나면 됐어요. 요만큼. 근데 이제는 자본이 많이 늘어나야 돼요. 한 3 정도, 1.5, 2.5 뭐 이런 정도. 처음에 늘어났던 것보다 자본이 더 많이 늘어나야 돼요. 점점 줄면 줄수록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이제 2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기계 성능이 훨씬 더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점점 더 사람이 주면 사람이 해야 될 게 점점 사람 숫자 줄어드니까 기계 성능은 훨씬 더 좋아야 몇 마을 생산할 수 있어요? 열 마을 생산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전보다 지금 농사 짓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기계가 다 하지 않나요? 요새는 옛날에는 그 추수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 품앗이 해가지고 쭉 늘어서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쌓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한 사람이 기계 몰고 가면서 쭉 밀고 가면서 다 베가지고 저기 탈고까지 해가지고 이제 포대에 담아서 이렇게 탁탁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만큼 기계 성능이 좋아진 거죠. 사람이 줄을 때마다 이게 성능이 훨씬 더 좋아야 돼요. 그래야 똑같은 양을 생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줄어드는 그 생산 요소는 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한 거를 한 개 없애려면은 다른 쪽을 엄청 많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수요 공급 원칙하고 똑같아요. 수요 공급 원리하고도 똑같아요. 자, 수요가 훨씬 더 많고 공급이 적으면은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공급이 훨씬 많으면은 가격은 내려가고 이게 다 거기에 따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가 갖고 있는 건 돈밖에 없어. 갖고 있는 건 돈밖에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갖고 있는 거 돈밖에 없는 사람은 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노동이 많은 곳으로 가야 돼요. 자본이 많은 곳에서는 이 돈 가지고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은행에 이자 넣어놓고 뭐 이런 거. 돈 가지고 사업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돼요. 그럼 그 노동력,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사업하기가 좋은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건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돈 많은 동네 가야 돼. 돈 많은 동네. 돈 많은 동네 가면은 사람들이 험한 일 안 하려고 그래요. 험한 일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는 내가 갖고 있는 거 어차피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다들 몸뚱아리밖에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거리가 없어요. 할 일이 없다고. 왜냐하면 언제든지 갈 만한 일꾼들이 많으니까 나는 인정 못 받아요. 그럼 내가 인정 받으려면 어디 가야 돼? 노동력이 부족한 곳에 가야 되는 거죠. 돈 많은 곳. 돈 많은 곳이 노동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 많이 갔잖아요. 여기서 괜찮은 직업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저기 가면은 뭐 세탁소 운영하고 이렇게 한다고 많이 들었죠. 근데 그게 돈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거기서는 세탁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예, 세탁소를 해도요, 그게 뭐 몇만 원 한다더라? 뭐 이렇게 잠깐 뭘 하는데요. 몇만 원이래.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떨어진 거 단추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잠깐 수선해주는데 몇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걸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한 몇십 분 시간을 들여서 그거 하느니 자기 버는, 자기는 한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 100달러 이상, 한 시간에 100달러 이상 벌어. 근데 저거는 한 20달러만 주면 돼. 그럼 차라리 자기는 그냥 20달러 주고 2만 원 주고 그냥 자기는 자기 돈 버는 게 낫지. 그러지 않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저도 옛날에는 그 조금 더 돈, 돈 벌이가 별로 없을 때, 그러니까 학생이고 뭐 이럴 때는 오로지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죠, 직접. 직접 다 해야 되는데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이제는 맡기기도 하죠. 예, 근데 아직도 달인지는 제가 해요, 그냥. 아무튼, 그게 철칙이에요, 철칙. 철칙이에요. 이 철칙인데, 그 수요 공급 원칙 똑같아요. 하여튼, 내 몸값이 높은 쪽으로 가라는 거죠. 내 몸값이. 예, 그게 철칙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혼 안 했죠. 결혼 안 했으면 남자 많은 데 가면 돼. 남자 많은 데 가면 몸값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 많은 데로 가면 돼요. 맞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과에 5년 만에 여학생이 둘이 왔어요. 5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 1년 선배의 여자 여학생이 한인가 하나인가 둘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때부터 5년간 4년간 없다가 5년 이제 후배, 그러니까 우리까지 치면 5년 후배면은 어떻게 되죠? 5년 후배면은 5살 아래면은 5년, 6년 만에 들어온 거잖아요. 5살 아래 후배입니까? 6년 만에 온 거죠. 만 5년 지나서. 그러니까 6년, 6동기를 다 합쳐봐야 여학생이 둘이에요. 야, 얼마나 인기 있겠어요. 막, 뭐, 공주 여왕이 따로 없어. 정말이에요, 정말. 근데 우리 선배 말에 의하면은 남학생들이 공부하도록 내버려둔 학생이래요. 공부하도록 내버려둔 여학생. 별로 그렇게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다닐 때는 별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학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그런 학생인데 우리 과에 왔는데 여왕 공주가 따로 없다니까요. 아, 정말 인기 많았어요. 아무튼 그 걔네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대학 다닐 때 제가 그 제 자취하는 방, 잠만 자고 왔다 갔다 하는 방 저 안쪽에 우리과 후배가 살고 있었어요. 그 후배가 살고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우리 그 하숙집 그 자취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제가 왜 왔나 했더니만 개방으로 들어가더라고. 개방으로. 아무튼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자, 어떤 생산 요소는 그래요. 생산 요소는 기한 몸값을 쳐주는 쪽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에 그 4번에 토지에 대한 자본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틀렸죠. 토지에 대한 자본의 비율이 높다. 그만큼 뭐예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다음에 생산요소의 대체성은 기업이나 산업의 종류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의 상대적 가격에 의해서도 달라집니다.
예, 이거는 생산 요소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더 써요, 덜 써요? 비싸면. 비싸면은 덜 써야 되겠죠. 그럼 도심으로 가면은 토지 가격이 비싸요, 싸요? 비싸니까 토지를 덜 써야 되겠죠. 토지를 덜 쓴다는 얘기는 위로 많이 올라가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거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11번은 됐고요. 자, 12번은 이제 도시 성장 구조론인데, 도시 성장 구조론은 동선다예요, 동선다. 동심은 이론, 선형 이론, 따핵심 이론, 요 세 가지예요. 예,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요 세 가지 외에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동심은 이론, 선형 이론, 따핵심 이론 외에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예, 그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의 동심은 이론은 도시 공간 구조론 중 가장 오래된 이론이며, 주로 소도시 모형 이론으로서 튀넨의 고립국 이론에서 영향을 받았다.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요. 그 입찰지대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여기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동심은 이론에. 고립국 동그라미 그렸잖아요. 동심은 이론이 그렇게 그려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 200년 전의 이론인데, 위치지대는. 동심은 이론은 약 100년 전의 이론이에요. 맞고요. 그 다음에 선형이론에서는 주거분리를 설명하고 있으며, 주거분리에서는 이제 고급주택지와 저급주택지가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고급주거지는 교통노선 중에서 가장 빠른 노선을 따라 발전하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다핵심이론은 현대적 대도시 및 신도시의 기능별 분화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죠. 근데 중심 업무 지역과 다핵의 성격은 유사하다. 이 말이 안 되죠. 다핵심 이론이라는 게 핵이 이렇게 여러 개가 이제 점진적으로 통합이 되면서 이게 도시가 된다는 건데, 이 기능과 이 기능들이 어때요? 각각. 지금 기능별 분화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기능들이 각각 어때요?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핵심의 성격과 그 중심 업무 지역의 성격과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각각의 기능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틀렸고요. 다음에 최근 자동차의 현장 발달로 종래 도시 내부에 집약되어 있던 업무시설과 주택이 간선도로를 따라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유상도시 이론과 비슷하다. 이거는 아직 출제된 적은 없어요. 유상할 때 유자가 매듭 유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이건 아직 출제된 적은 없는데, 유자가 매듭 유자예요. 매듭 모양. 유상이라는 게 모양상이잖아요. 매듭 모양이란 뜻이에요. 예, 이게 리본 이론이에요. 영어로는 예, 매듭지어서 리본처럼 생겼는 것처럼 이 예, 간선도로가 또 이제 펼쳐져 있는 거죠. 근데 기존에 도심에 있던 그런 업무시설들, 주택 같은 것들이 예, 이 자동차가 발달하면은 어떻게 해요? 쉽게 접근성이 쉽게 이제 이렇게 예, 그 접근성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도심을 벗어나서 좀 예, 간선도로 근처에 있어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유상도시 이론이고요. 다음에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에는 활동에 따른 특정 시설의 필요. 저 여기 다핵의 성립 이유 네 가지를 좀 기억하고 있어야죠. 특정 시설 필요 요거 하고, 업종에 따른 지대 지불 능력 차이,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요거는 이 금융 업종 같은 거는 도심에 자리 잡죠. 공업 같은 경우는 외곽에 자리 잡고. 그런 것들이고요. 또 동종 업종의 직접 이익 추구, 이종 업종의 이해 상반, 요 네 가지 다 나왔죠. 예, 맞고요.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13번은 열이 봐주시고 14번을 보겠습니다. 예, 14번에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기억에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면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 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선형 이론은 교통망을 강조한 거잖아요. 동심은 이론은 이제 주거지 분화를 설명을 하면서 중심 업무 지구가 있고 여기 천이 지대가 있고 저소득 주거지대, 고소득 주거지대, 통근자 지대 이렇게 있는데,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천이 지대도 어때요? 천이 지대. 천이 지대도 소득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살겠지. 주거 환경이 안 좋고 범죄 발생 빈도가 높아요. 그러면 이 일하는 곳은 여기잖아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곳은. 그러면 일자리 근처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동심은 이론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서는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을수록 어디에 자리 잡아요?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자리 잡잖아요. 이 선형 이론에서는. 그래서 1번, 기억은 틀렸고요. 그다음에 니은의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나오죠.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은 참고로 좀 알아두시는 정도요. 세 번 시험에 언급이 됐는데 한 번도 정답 지문으로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찰 비용이라는 것은 도시 외곽에서 도시로 갈 때 지대와 교통비 이런 이제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대와 교통비 이런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리가 멀수록 교통비가 늘어나죠. 거리가 멀수록 교통비는 늘어나는데 지대는 낮아질 거 아니에요. 또 안으로 들어갈수록 교통비는 줄어들겠지만 지대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 마찰 비용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니은은 옳은 표현이고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디귿의 버제스의 동심은 이론은 거주지 분화 현상의 연구를 통하여 도시 팽창이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맞죠? 버제스는 이게 다 원래 거주지죠. 거주지가 이렇게 분화되는 현상을 설명을 했죠. 맞고요. 그다음에 해리스와 울먼의 핵심 이론에 의하면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네 개 핵 있죠. 네 개 핵. 아까. 그래서 그 밑에 미음에서도 연결되는데요. 다핵심 이론에서는 지대를 지분하는 능력의 차이와 유사한 활동이 집중하는 성향 이런 것들 도시의 다핵화 요인에 포함되죠. 요거 두 개 말고도 뭐가 더 있어요? 요거 두 개 말고도 이종 업종의 분산 지향성 비양립성이잖아요. 그것도 있고 뭐도 있어요? 특정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 특정 위치나 시설에 자리 잡는 것도 있잖아요. 그 네 가지. 그래서 니은 리얼이 맞는 거고 기억과 미음은 틀렸죠. 자 넘어가시면 이제 지대론도 있고 저기 도시공간구조론도 있는데 17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어떤가 확인해 볼게요. 17번에 도시공간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1번에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 소득과도 관계가 있죠. 소득 수준에 따라서 거주하는 위치가 달라지죠. 그다음에 버제스는 도시 성장과 분화가 주요 교통망에 따라 확대되면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거는 누구예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대한 것이죠. 그다음에 호이트는 도시 공간 구조 형성을 침입 경쟁 천이 등의 과정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거는 또 동심원 이론이고. 그다음에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저미지대, 이거는 천이지대죠. 이거는 고급 주택지구보다 도심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다. 이것도 틀렸죠. 전이지대, 천이지대, 저미지대는 중심업무지구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다핵심 이론의 핵심 요소에는 공업 기능이나 소매 기능, 고급 주택 또는 뭐 저급 주택, 이런 여러 가지 기능별 분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도시 성장에 맞춰 핵심의 수가 증가하고 특화될 수 있다. 5번이 맞는 말이고요. 자 이제 뒤에 감정평가로는 좀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는 페이지가 300 몇 페이지죠? 362쪽이죠. 좀 쉬겠습니다.